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forward basis mode, 즉 전방 배치 모드, 그 FBM 모드입니다. 그러니까 그다음에 터미널 모드, TM 모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. 모드가.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 질문하신 앞에 전방 배 그게 FBM 전방에 배치된 이 사드 레이더가 뭐 600km밖에 안 된다는데 주권 방송을 통해서 처음으로 최초로 이 전방 부대 사드 레이더를 운영을 하려면 교본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? 그 일부를 지금 띄워주시면은 자 네네.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? Up to plus 1000km입니다. 앞에 있는 배치 레이더가 600km가 아니고 1000km 이상 디텍트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이게 포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전방이. 전방 배치 레이더는 1000km를 커버한다. 1000km 이상 플러스. 네네. 예. 뭐 후방 배치는 이론이 없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레이더는 전방이든 후방이든 1800km 약 2000km를 전부 커버하는 겁니다. 그리고 반경 1000km에서는 이잡듯이 말씀드릴 거는 어떻게 이 샤드 미사일의 스콜포성으로 생기 있죠? 앞에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말씀드린 태양열 전지판처럼 되어 있습니다. 거기에 약간 2만 5천 개의 이 레이더 소자들이 있어요. 각각 조그만 레이더들이. 네.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. 이게 굉장히 전파가 센데, 이게 각도에 따라서 뭐 60도 정도 하면 한 600, 1000km, 120도 하면 1800km. 이렇게 작동을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전방 배치 모드에도 얼마든지 2000km가 커버가 됩니다.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. 자기는 다 커버 바꿀 수 거리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거네요. 있어요. 똑같은 하드웨어니까요. 예. 소프트웨어 조작에 따라 다른 겁니다. 그런데 어디서 600km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. 즉, 전방 배치 모드와 후방 배치 모드의 ANTPY2 레이더가 다른 게 아닙니다. 같은 레이더입니다. 그리고, 그럼 이제, 그러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, 어떻게, 왜 그럼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, 이렇게 레이더가 두 개가 있으면 또세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꼭 반드시 두 개는 아니고, 일반적으로 운영 지침에 두 개를 이렇게 설치하고, 커맨더 통제 센터가 있습니다. 이 자료를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? 거기 저 사진을 보고 앞에 거기에 있는 통제 센터가 있고, 또 이게 또 중앙 통제 센터에 다 가는 겁니다. 그게 사실은 통제 센터에서 이렇게 오고, 커맨드 센터에서 가고, 뭐 우리 용산 벙커가 있다면 뭐 어딘지 저도 모르지만 그래도 가고, 오키나와 기지도 가고, 태평양 사령부 7함대 동시에 전부 이 자료를 받아서 동시에 하는 겁니다. 예, 동시에 자료 받고 당연히 이 자료는 사드 포대에 바로 전달되겠죠. 그래야 이게 발사하니까 그 미사일을 요격하려고. 이제 이 레이더가 전방이든 후방이든 똑같은 레이더라는 얘기잖아요, 그죠? 개념 자체는. 그렇습니다. 전방이든 후방이든 똑같은 레이더고 교본에 의해서 전방 배치 레이더는 딱 조정을 60도로 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디텍트 거리가 1000km다.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. 전방 배치가. 근데 600km가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. 예. 그 계산이 600마일이면 1000km라고 하는 거죠? 예.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forward basis mode, 즉 전방 배치 모드, 그 FBM 모드입니다. 그러니까 그다음에 터미널 모드, TM 모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. 모드가.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 질문하신 앞에 전방 배 그게 FBM 전방에 배치된 이 사드 레이더가 뭐 600km밖에 안 된다는데 주권 방송을 통해서 처음으로 최초로 ANTPY2 레이더가 다른 게 아닙니다. 같은 레이더입니다. 그리고 그럼 이제 그러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왜 그럼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레이더가 두 개가 있으면 또세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꼭 반드시 두 개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운영 지침에 두 개를 이렇게 설치하고 커맨더 통제 센터가 있습니다. 이 자료를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? 거기 저 사진을 보고 앞에 거기에 있는 통제 센터가 있고 또 이게 또 중앙 통제 센터에 다 가는 겁니다. 말씀드리면 이 레이더는 전방이든 후방이든 1800km 약 2000km를 전부 커버하는 겁니다. 그리고 반경 1000km에서는 이잡듯이 말씀드릴 거는 어떻게 이 샤드 미사일의 스콜포성으로 생기 있죠? 앞에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말씀드린 태양열 전지판처럼 되어 있습니다. 거기에 약간 2만 5천 개의 이 레이더 소자들이 있어요. 각각 조그만 레이더들이.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. 이게 굉장히 전파가 센데, 이게 각도에 따라 이 전방 부대 사드 레이더를 운영을 하려면 교본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? 그 일부를 지금 띄워주시면, 자, 네.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? Up to plus 1000km입니다. 앞에 있는 배치 레이더가 600km가 아니고 1000km 이상 디텍트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이게 포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전방이. 전방 배치 레이더는 1000km를 커버한다. 1000km 이상 플러스. 네. 예. 뭐 후방 배치는 이론이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뭐 60도 정도 하면 한 600, 1000km, 120도 하면 1800km. 이렇게 작동을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전방 배치 모드에도 얼마든지 2000km가 커버가 됩니다.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자기는 다 커버 바꿀 거리를 수 있어요. 조정할 수 있다는 거네요. 똑같은 하드웨어니까요. 예.
소프트웨어 조작에 따라 다른 겁니다. 그런데 어디서 600km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. 즉, 전방 배치 모드와 후방 배치 모드의 AN,